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반짝 춥습니다. 어제 창원과 진주가 영상권에 들면서 아침에는 그리 춥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춥냐 봤더니 현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낮아 춥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은 좋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출발하면서 춥겠고요. 거제 한낮 기온 5도, 밀양 6도, 함안 5도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쪽 지역 살펴보면 거창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이 남해 5도, 산청 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전해 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입춘 절기가 속해 있는데요.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